제가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은성아! 아니, 이 새벽에 무슨 일이야? 우리 은우 어디 있어요? 뭐? 우리 은우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아, 얘가 왜 이래? 승미 놀래게. 우리 은우 내놔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은우를 내놓으라니? 할머니가 은우 찾아주신다니까. 어머님이 은우 빼돌렸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님. 오후까지 있었던 애가 왜 갑자기 없어져요? 은성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은우를 빼돌리다니. 시침대지 마! 당신이 은우 버렸어! 얘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이래? 안 되겠다. 내려가서 얘기하자. 나한테 연락 안 되면 경찰서에 데려다 주지. 그 불쌍한 애를 왜 버려요? 이리 와. 누가 당신한테 은우 키워달랬어? 은우 키우게 될까 그렇게 겁났어요? 그래서 대구까지 데려가서 버렸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알아듣게 얘기해. 앞뒤 사정 얘기하고 행패를 부리든 찌르든 해. 새벽에 들이닥쳐 무슨 짓이야? 당신이 우리 은우 버렸잖아! 기억하죠? 당신이 은우 데리고 대구 갔을 때 은우가 입었던 옷이니까. 당연히 기억하지. 내가 사입힌 옷인데 기억 못하겠니? 자, 이제 말해봐. 왜 내가 은우를 버렸다 그러니 너? 은우가 엄마라고 할 사람 세상에 한 사람뿐이니까. 은우가 초콜릿 초코일하면 사족을 못 쓰는 거 아는 사람. 은우가 서울에서 대구까지 조용히 따라갈 사람. 은우가 엄마라고 할 사람. 어머니 말고 또 있어요? 고유 이거 누가 사줬노? 캐트님만 엄마 이러대. 너 그래서 지금 초코우유 엄마가 사줬다는 은우 한마디에 나 잡는 거니?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아무리 은우를 또 잃어버려 속이 상해도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은우한테 엄마는 어머니 한 사람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은우가 제대로 된 애니? 아무나 나이 든 여자 보면 엄마라고 부르고도 남을 아이야. 아무나한테 절대 엄마라고 못 부르는 아이가 은우예요! 우리 엄마 은우 3살 때 돌아가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아빠하고 어머니 재혼하셨을 때 은우가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엄마라는 말 제가 한 달 넘게 은우한테 가르쳤어요. 정말 얘가 듣자 듣자 하니까 너 해도 해도 너무 하는구나. 나 은우 7년 키웠어. 그러니까요! 어떻게 자기 7년 동안 엄마라고 알고 있는 애를 버려요! 내가 버리는 거 네가 봤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봤대? 은우가 절 데리고 온 사람이 엄마라 그랬대? 너 정말 왜 이러니? 초코우유 사준 사람이 누구니? 했더니 엄마? 데려가신 거면 제발 돌려주세요 어머니네. 들어가자. 집에 가서 승미한테 내가 어제 몇 시에 퇴근해서 집에 있었는지 확인하고 나랑 대리점에 가자. 어제 계약한 사람 만나게 해줄 테니까. 은우는 낯선 사람을 절대로 따라가는 애가 아니라며. 그래서 대구까지 은우 데려갈 사람 나밖에 없다면서. 피아노 학원 가는 길에서 혼자 가는 은우 본 사람이 있어요. 확인해 보자니까. 그래요. 어젠 아닐 수도 있어요. 그치만 분명 처음은 어머니였어요. 나 절대 용서 못해요.
오빠. 따라와서 미안한데 도저히 너 혼자 보낼 수 없었어. 타, 아무것도 안 물을게. 누구 봤어요? 어떤 아주머니 뒷모습? 얼굴은 못 봤어. 엄마 어디 나갔었어? 어, 쓰레기 버리러. 우리 이사 가요. 우리 집 아는 사람 너무 많잖아. 이사 가요, 우리. 그래. 그러자. 학원 원장만으로는 피아노 치러 갈 때까진 은우가 안 왔답니다. 피아노 학원에도 안 가고. 그럼 얘가 어디로 센 거야? 뒤늦게 갔는데 피아노가 없으니까 당황해서 헤매다가 길을 잃었지 싶습니다. 아 근데 은성이는 왜 안 와? 친구 누구랑 간 거야? 아 저 친구요. 아저씨 왔네? 어 벌써 일어났냐? 아저씨 혼자 왔어? 걘 남아서 동생 찾아다닌대? 아니다. 곧 올 거다. 근데 고은성 동생이 발달 장애였어? 그래. 왔구나. 얘기 표집사한테 다 들었다. 올라가 좀 쉬어. 고유 이거 누가 사줬노? 캐트님만 엄마 이러대 얘. 초코우유 엄마가 사줬다는 은우 한마디에 나 잡는 거니? 서울에서 잃어버린 애가 서울에 없다는 게 말이 돼? 눈칫밥 먹기 전에 네가 알아서 은우 찾는다 그러고 그 집에서 나와. 열도 좀 있고 아무래도 몸살인 것 같습니다. 병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게도 손도 할 듯 하다가 놓쳤는데 애 간장이 끊어지지. 쟤는 무슨 팔자가 저래? 엄마 아빠 다 죽고 동생도 잃어버리고. 응? 할머니 진작 말했으면 내가 좀 잘해줬지. 내가 은성이 부모 없다는 말 안 했니?
부모 없는 사람은 많아도 동생까지 잃어버린 사람은 없잖아. 그 정도로 바닥을 쳐야 그제서야 불쌍해? 그건 할머니가 잘 이용해서야. 할머니 탓이야. 나는 은성이 이용한 적 없다. 아이, 어머님이 은성이 앞세워서 아이, 저희들 쪼이셨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구나. 엄마, 할머니 저게 무슨 소리야? 나 나가. 저 사장님, 저 손님 골드 계약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아, 그럼 계약서 쓰면 되잖아. 네. 할머니가 은우 찾아주신다니까 어머님이 은우 빼돌렸잖아요. 얘가 정말 그렇게 할 거야. 말해버린 거 아니야. 어, 뭐 그냥 아무 전화 했지. 네 집 요새 별일 없지? 왜 별일이 없어. 별일 있지. 오형란이 탯줄 끊고 처음으로 걸레 잡고 처음으로 세탁기 돌리는 걸로 모자라 전복죽 쓴다니까. 예, 성이야. 아니 근데 너 살림 어떻게 하고 살았니? 이거 완전 중노동이야. 퇴근 시간도 없다니까. 수고해. 아직은 말을 안 한 모양인데. 피아노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어느 회사 거고 몇 년이나 된 건데요. 아, 그게 어디 거더라? 모르겠는데. 어느 회사 거고 몇 년이나 된 건지를 알아야 값을 매기죠. 아, 여기 들을 줄 알았으면 알아보고 올 걸 그랬네. 어머니, 일찍 들어오셨네요. 은성이 좀 어떠냐? 애가 맥을 놔버린 것 같아요. 제가 전복죽 끓여다 줬는데 입도 안 되는 거 있죠. 정아, 표집사가 사람들 죄 풀어서 대구 시내 뒤지고 있으니까 곧 찾을 거야. 못 찾으면요? 왜 못 찾아? 자박자박 걸어봤자 얼마나 갔을라고. 영영 못 찾으면요? 자, 일어나봐. 죽 좀 먹자. 알트레도 먹으면서 알아야지. 먹지도 않겠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할머니, 저 은우 처음 잃어버렸을 때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은우 포기하겠다는 거야? 할머니, 코앞에서 또 놓치니까 세상이 다 원망스럽냐? 아버지 죽자마자 너희들 내보냈다는 새엄마 원망되지? 그 새엄마 때문에 은우 잃어버렸다 싶어? 할머니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 그러지 마세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너 이러고 누워있으면 네가 은우 버리는 거야.
잃어버린 동생 찾기는 해야겠고 찾았다 싶었는데 또 놓치고 이제는 언제 찾을지 모르겠다 싶으니까 에라 포기하고 싶다 이거 아니야.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제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알지도 못하시면서 왜 자꾸 제 속을 쓰셔요? 내가 언제 네 속을 쓰셔? 같이 살 때도 그렇고 할머니 집에 들어올 때도 그러셨잖아요. 맨날 약 올리시면서. 거 봐라, 아직 기운 팔팔하네. 그래도 넌 네 동생 살아있잖아. 설사 평생 못 보더라도 어디선가 숨쉬고 살아만 있어줘도 좋겠다 하는 사람들 많다. 이 할미처럼 자식 안 낳아본 사람은 모른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게 어떤 일인지. 이미 터진 심장을 칼로 또 난도질 당하는 게 자식 잃은 부모 마음이야. 얄미 19에 유복자로 낳은 내 아들 환희 애비를 그럼 34 내 나이 53세 잃었어. 그래도 이렇게 20년이 넘도록 밥 먹고 웃고 너 이렇게 약 올리기도 하면서 살고 있지 않니? 할머니. 이렇게 사라지는 게 사람이야. 죽을 수 없으니까.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수 없으면 떨치고 가는 거야. 그래, 털고 일어나. 어디선가 너 기다리고 있을 오늘 생각해야지. 죽 먹자.